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5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5시고요. 베란다 기온은 2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오후에 빗날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베란다 풍경도 이제 가을을 다 끝내고 겨울맞이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직도 빛을 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죠? 제가 늘 많이 보여드려서 식상할 수도 있는데 이 모습이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담아보고요. 오늘은 제가 신입들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인천에 있는 다육이 사랑에서 그 작은 사장님, 그 아드님이 숙자네 다육 사랑으로 실방을 하게 됐어요. 지난 수요일 날. 그래서 제가 실방에 참여해서 예쁜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왔답니다. 묵은둥이들인데 제가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잡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데려온 아이들인데 언뜻 봐도 상당히 묵은둥이들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이렇게 보살핌으로 정말 짱짱하고 예쁘게 물도 잘 드리고요. 예쁘게 컸답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선물로 온 아이들 너무 예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벤바디스예요. 아, 이 보세요. 와, 군생이 이렇게 따글따글 대단하고요. 노제트가 몇 개인지 세볼 수도 없네요. 그리고 이렇게 맑은 빛감으로 이렇게 물을 들였는데요. 아, 묵은둥이 정말 매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벤바디스 이 정도 크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지. 이 아이가 빨갛게 물이 들잖아요. 지금도 저는 이 색감도 너무 예쁜데 빨갛게 물이 들면 정말 예쁘겠죠? 아, 이 아이. 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멀로입니다. 저희 집에 멀로가 여럿이 있는데 이 아이가 제일 많이 물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력 넘치는 이 아이 멀로 소개시켜 드리고요. 이 아이는 나나 후쿠미니입니다. 저희 집에 작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들인 아이하고 집에 있는 아이하고 합해서 합식을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 대품이 되었어요. 나나 후쿠미니도 목대로 자라는 아이인데 이 정도 물이 들을 정도면 상당히 무겁죠. 이 아이도 정말 짱짱하고 예쁩니다. 나나 후쿠미니. 그리고 이 아이는 스파이스입니다. 이 아이도 맑은 빛감으로 이렇게 물을 들이고 있는데요. 피멍 깨멍이죠? 이렇게 묵은둥이. 아, 짱짱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와인피치인가요? 지금 명찰이 없어가지고 와인피치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도 이렇게 묵은둥이로 깨멍. 아, 정말 예쁘게 이렇게 물들이고 있는 아이 와인피치였고요. 그 옆에 아이는 메비나입니다. 메비나도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잖아요. 빨가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희 집에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여름에 갔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또 맵이나 포기를 못하고 또 이렇게 들여왔는데요. 이 아이도 군생으로 이렇게 분에 꽉 차서 빈틈없이 채운 모습이 정말 예쁩니다. 여기는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원종 엘리자베스입니다. 이 아이도 밖에 입장이 이렇게 물이 들고 안에는 그린으로 속입장이 나오는데요. 그 그린과 빨갛게 물드는 입장이 대비가 돼서 참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로제트 3개가 균일하게 이렇게 입장이 통통하고 참 예쁩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물을 들이고 있어요. 더 빨갛게 물이 들겠죠? 그리고 이 아이 미싱류 하얗게 백분을 하고 참 예쁩니다. 이 아이는 마커스로 추정이 됩니다. 명찰이 없어가지고요. 저희 집에 마커스가 있는데 딱 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마커스구나 생각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목대로 자라는 아이인데 참 예쁘고요. 이렇게 로제트가 예쁘게 모양을 잘 잡고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 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 아이입니다. 황제인데요. 이름답게, 황제라는 이름답게 포스가 있죠. 손톱 세우고 빨갛게 물이 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창의 매력에 빠져보는 것 같아요. 아, 예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카시오조금이 있고요. 이 옆에 이 아이가 허니핑크입니다. 이렇게 예쁜 창들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캐시미어 바이올렛입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대품이에요. 큰 아이라서 거리대도 못 나가고 안에 있는데 그린그린 하지만 이렇게 입장에 약간 물이 들고 있죠? 왕대품 캐시미어 바이올렛. 그리고 연필 선인장이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 이렇게 이 아이 알비플로라입니다. 목대 보세요. 완전 꿀목대예요. 그런데 여름에 시름시름 하더니 기온이 좋아지니까 갑자기 쌩쌩해졌어요. 그래서 여름을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소생을 해줘서 잘 가고 있고요. 이 아이가 알비플로라입니다. 큰 알비플로라, 작은 알비플로라. 작지만 꿀목대입니다. 그리고 코끝을 이렇게 빨갛게 물들이고 있어서요. 이 아이도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화이트 그린이. 이 아이가 여름에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뽑아서 안 보이는 곳에 한동안 놔뒀는데요. 그리고 기온이 좋아진 후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는데 소생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살아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 화이트 그린이가 또 하나 있답니다. 요 아이 꿀목대 보세요. 대단하죠? 제가 하엽을 많이 제거해줬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지 분지를 안 하고 있지만 얼음땡 하고 있는 듯해 보이는데 그래도 상당히 짱짱합니다. 이렇게 안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아이 제가 좀 보여드렸고요. 이 아이는 핑크 샴페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기 앉아서 분갈이도 하고요. 창밖 풍경도 즐기고 늘 이렇게 여기 앉아서 차도 마시고 아이들 보면서 힐링하는 그런 장소랍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언박싱 실방에서 들인 아이들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누군가의 정성으로 이렇게 선물로 온 아이 참 예쁩니다. 그리고 이 가을 물까지 들어서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집에 와줘서 참 기쁘고요. 이렇게 밖에는 못 나갔지만 안에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그나마 통풍과 햇빛을 받는 아이입니다. 이 안쪽에 양쪽에 또 거리대가 있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정말 저는 생장등이나 이런 걸 도움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그린그린하고요. 그렇게까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집 베란다 풍경. 이 모습이 예뻐서 제가 정말 영상을 많이 찍어놨어요. 두고두고 보려고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보물 같은 그런 풍경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이런 풍경도 즐길 날이. 늘 햇빛 포기 못하고 제가 이렇게 다이소 선반 작은 거리대를 이렇게 여기다가 달아줬는데요. 햇빛 받아서 예쁘게 가고 있고요. 양 옆에 베란다에도 이렇게 이 아이들을 내놨답니다. 다른 아이들도. 이 모습을, 이렇게 담으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